언어를 찾아간다는 거는 나의 가장 원초적인 언어를 찾아가는 거예요. 치는 감탄사 같은 거라고 했는데 아 했을 때 그게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거를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거기에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 감정의 섬세한 결에 좀 주목해 주세요. 이건 슬픔이야? 분노야? 비애야? 그럼 그놈 하나 꺼내놓고 내가 느꼈을 때 어떤 게 비슷한 게 있었지? 아, 노을 질 때였던 것 같아. 노을이 스치고 간 나의 귀 언저리. 뭐 그렇게 가는 거야, 아무거나. 지금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기 시를 남기고 나면 그때 오히려 남의 시도 들리는 거예요. 시에서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이 호흡이거든요. 박목월 선생 시 다들 아시는 거 있어요.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이렇게 해놨어요. 왈츠 같아요. 궁작작, 궁작작.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근데 이랬다가 갑자기 봄눈노가 흐르는 물에는 또 길게 나가요. 이건 굉장히 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에 쭉 써야지. 이거를 여러분 여러 줄 나눠서 써봐요. 봄눈노가 흐르는 물에. 그러면 찔찔찔. 그래서 그것을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쉬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시가 훨씬 재밌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 아,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혹시 옛날에 가슴앓이란 노래 기억나시나요? 아 어쩌란 말이냐. 예, 아 어쩌란 말이냐. 흩 터진 이 마음을. 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근데 이 어쩌란 말이냐 가슴 아리를 노래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짧은 시 가운데 어쩌란 말이냐만 어쩜 저렇게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입은 묵같이 까닥 앉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저 시는 어떤 걸까요? 도대체 뭔 시가 어쩌란 말이냐면 네 번 나오고 뭐 시가 나도 쓰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자, 저 시는요 사실 누가 그래요? 최초의 시는 감탄사일 거라고. 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 오, 우 그거거든요. 저 시는 어떤 거겠어요? 아,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어쩌란 말이야. 마치 이거는 내가 여기 있는데 파도가 막 나를 밀어붙여요. 그런데 어쩌란 말이야? 이모 끄떡도 하는데 나들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유치환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유치환 시인은 통영태생인데요. 유치원 보모로 있던 권재순 여사하고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된다. 통영에서 결혼하는데 그때 이 부부가 결혼할 때 그 화동, 꽃 돌이 섰던 사람이 김춘수 시인이었다. 그러니까 김춘수 시인이 화동 노릇을 하고 유치환 씨가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사랑한 부부였는데 안타깝게도 유치환 시인이 운명적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시조 시인인 정운 이영도 여사인데 이영도 씨는 21살 때인가 결혼해가지고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해방을 닷새 앞두고 딸 자식 하나 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가 있던 통영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영에 있는 모 중학교에 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었던 교사가 유치환이었던 거예요. 근데 유치환이 보니까 이영도 여사가 워낙 뛰어난 시조 시인인데다가 이 이영도 여사의 또 오빠가 이호우라고 또 시조 시인이에요. 그런데 유치환 시인은 형이 그 유치진이에요. 희곡 작가인. 그럼 여기는 남매가 문인이고 우린 형제가 문인이고 얼마나 죽이 잘 맞았겠어요. 그래서 같이 교사 생활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보냈는데 그냥 즐겁게 말았어야 되는데 유치환 시인은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거의 눈이 멉니다. 그래서 1947년도서부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영도에게 시와 편지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남자도 매일 편지를 주면 흔들릴 판인데 시인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쓴 연애 편지도 감동인데 시인이 연애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걸 매일 보내옵니다. 어떡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영도 여사는 묻같이 꿈쩍 않았던 거예요.
이 단아한 여성은 자기는 비록 홀몸이지만 유교적인 이념에도 충실해야 되고 지금 사랑을 나눌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수많은 구애를 응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유치한 신이 쓴 겁니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묵같이 꿈쩍었는데 날도로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청마 유치한이 몇 번 하다가 말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그럼 우리가 일시적인 애욕이겠거니. 아, 그런데요, 청마는 놀랍게도 1년 12달, 아니 2년, 3년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꼬박 교무실 앞에 있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당신이 나의 구원의 여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끈덕지게, 여러분 이런 걸 스토커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 단아한 이영도 여사에게 끊임없는 글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년쯤 지났을 때야 비로소 그 묵같이 끄떡 안았던 이영도 여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청마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서 나온 시가 바로 우리나라의 불후의 명시 행복입니다. 행복을 얻으려면 여러분 그런 기다림 끝에 얻어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이 청마를 대신하여 이재용 씨께서 행복을 낭송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붓기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